여러 사람들의 그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그 성모님의 인도를 따라서 현재 우리 코로나19나 한국에 처한 또 세계가 처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현실에 가깝기도 했고 또 메시지도 잘 전달했다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리라고 저는 믿고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명화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가를 다시 새겨보게 됐고요. 특히나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린이들처럼 순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이 그때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영화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목동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꼭 보았으면 좋겠고 파티마의 기적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이런 것을 좀 함께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파티마의 기적 영화 추천드립니다.